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컨텐츠 쏘잉토크입니다. 쏘잉토크는요, 제공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수다 떠는 컨텐츠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제공하다 화나는 순간들입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 입이 간질간질 하시죠? 저의 경험담을 위주로 제가 제공하다 화났던 순간들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좀 소소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시침핀에 찔렸을 때입니다. 요게 살짝 찔리면 아 깜짝이야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좀 세게 찔리면 많이 아프고 화도 나고 그러죠. 저는 종종 찔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조심한다고 안 찔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제도 한번 찔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갈만 하죠. 또 이제 약간 소소한 걸로는 문진 떨어뜨릴 때.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주로 밤에 패턴 뜨고 재단을 하고 낮에는 재봉을 하는데 뭐 문진 같은 거 떨어뜨리는 건 패턴 뜨거나 재단할 때니까 밤에 떨어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랫집에서는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제가 한 두 번 정말 의도치 않게 실수로 떨어뜨리고 나서는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에 저 스스로를 향한 분노가 차오른다면 재단 가위를 떨어뜨릴 때도 가끔 있거든요. 재단 가위도 소리가 꽤 크게 나긴 하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재단 가위는 떨어뜨리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재단 가위 한번 떨어뜨리고 나서 소리가 자꾸 막 끽끽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쓰고 나면은 안쪽으로 옮겨놔서 그런 실수를 방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전에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순간인데요. 바로 다리미로 자를 녹였을 때. 제가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자를 다리미 밑에다가 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며칠 지내면서 다리미를 켤 일이 없이 지내다가 이제 다리미를 쓸 일이 있어서 다리미를 켰는데 자가 바로 녹아버리더라고요. 요거 제가 인스타에 올렸을 때 보니까 한 번씩 다들 하시는 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와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넋이 나갔었어요. 뭔가 이 자가 너무 아깝고 자를 또 새로 살 때 또 돈도 아깝고 그래도 요 정도는 소소한 정도죠. 그리고 요것도 약간 소소한 게 밑실이 다 된 줄 모르고 신나게 박았을 때입니다. 다들 요런 경험 있으시죠? 저만 이런 거 아니죠? 웃긴 게 요런 상황은 꼭 제가 특별히 어려워하던 그런 부분을 그날따라 잘 박았다고 느낄 때. 와, 나 요번에는 요거 좀 잘 박았는데? 하면서 이제 막 기대하면서 노루발을 들고 딱 꺼냈는데 박음질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멍해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파악하고 그러고 나면은 보빈 팍 꺼내가지고 실 팍팍팍팍 감죠. 밑실이 다 떨어져서 안 박혔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냥 원단이면 밑실 다시 감아가지고 박으면 괜찮은데 바늘 자국이 남는 원단들 있잖아요. 고밀도라든지 뭐 바람막이 원단이라든지 그런 원단들이 있죠. 그런 건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밑실이 다 돼갈 때쯤이면은 그냥 수시로 확인하면서 박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요거 어제도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는 초보 때 정말 제가 많이 겪고 화도 많이 났었던 건데 바로 박음질이 이상하게 될 때입니다. 뭐 밑실이 엉망진창으로 엉킨다던가 아니면 뭐 엉망진창으로 박힌다던가 땀이 뜬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요 문제는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 요거는 이래서 이렇구나 이건 요런 거지 이러면서 바로 알고 고치게 되는데 초보 때는 이걸 모르잖아요. 제가 초보 때 혼스 미싱을 썼었는데요,
그때 미실 엄청 끊기고 미실 정말 자주 끊기고 진짜 저를 너무 화나게 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남편이 보고 박는 것보다 실 엉킨 거 풀고 다시 걸고 감고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다고 제 봉투를 모르는 남편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심지어 이유도 모르니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랬었는데 요거는 해결 방법이 실을 새로 걸면 보통 해결이 되고요. 아니면 저는 한 번은 또 미실을 반대 방향으로 넣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원단하고 바늘의 조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장력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재봉틀 청소를 하고 기름칠도 하고 요 정도면은 보통 해결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미옷 카페에다가 사진 찍어서 문의해 보시면은 고수님들이 많이 대답을 해주신답니다. 요것도 이제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 건데요. 바로 거꾸로 박았을 때입니다. 저는 한번 남편 반바지를 만드는데 반바지다 보니까 윗위랑 윗아래랑 길이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거꾸로 박았던 적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박고 빨리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버럭까지 다 했을 때 깨달으면 꽤 많이 화가 나죠. 정말 실수를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몇 번씩 확인을 하고 해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봉틀러분들이 무서워하시는 단추구멍. 이 단추구멍이 찢어질 때, 단추구멍을 뚫을 때 위쪽에다가 시침핀을 꽂고 실뜨개로 원단을 쭉 찢잖아요. 이 시침핀을 꽂는 이유가 단추구멍 너머로 찢어지지 말라고 꽂아주는 건데 분명히 꽂아줬음에도 찢어질 때가 있어요. 요거는 이 시침핀한테 배신감도 느껴지고요. 단추구멍은 보통 맨 마지막 단계잖아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찢어져 버리면은 정말 절망스럽고 분노가 차올라요. 저는 한번 찢어 먹은 뒤로는 무서워가지고 한동안은 단추구멍 들어간 옷을 잘안 만들었고요. 단추구멍 있는 옷을 만들 때에는 실뜨개로 찢는 게 아니고 그냥 가위로 조금씩 잘랐어요. 조심스럽게. 그랬다가 이제 요즘에서야 다시 실뜨개로 뚫고 있습니다. 엄청 긴장하면서 손에 힘빡 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이 단추구멍이랑 약간 비슷한 게 전사지. 전사지도 많은 분들이 보통 옷을 완성하고 나서 맨 마지막 단계에 붙이시잖아요. 그럴 때 이게 실패하면 이것도 화가 많이 나죠. 한번 남편 맨투맨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신랑이 원단 색깔도 고르고 전사지도 고르고 그렇게 해서 저도 너무 이제 신나게 만들어 줬었어요. 저는 전사지를 붙일 때는 여차저차 해서 잘 붙였는데 그래서 되게 이제 좋아하면서 입고 빨았는데 한번 빨았다고 전사지가 엉망진창으로 뜯긴 거예요. 뭐라 그러지? 벗겨졌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막몇번빤 것도 아니고 한번 빨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전사지를 붙이는 저의 실력이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뒤로 전사지를 제가 안 붙였어요. 또 그럴까봐. 그리고 이것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원단 부족할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남편 겨울 아우터를 만들어 주려고 덤불 원단으로 옷을 만들려고 재단을 하는데요. 이것도 정말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작은 것부터 재단을 한 거예요. 뭐 주머니 같은 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앞판 한쪽이 부족한 거예요. 요걸 이제 원단 배치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봐도 정말 다 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한 번만 더 사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품절. 이게 이제 겨울 원단이다 보니까 겨울 되면은 다시 입고가 될까봐 앞판 한쪽을 뺀 나머지는 재단한 그대로 옷장에다가 보관 중이에요. 제가 정말 요 일을 겪고 나서
확실하게 습관을 들였어요. 무조건 큰 조각부터 재단하기.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겪었던 재봉하다 화나는 순간들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댓글에 많이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쏘잉 토크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